도대체 뭐 하시는 건가 너무 궁금했어요. 도전자의 일상 모습뿐 아니라 아낌없이 쓰는 소비 습관까지 낱낱이 공개됐던 지난 시간. 이제 왔습니다. 와. 저를 만난 이상 저런 가면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남자는 또 자신 매출이 1억 5천. 빚더미에 놓여 충격을 준 도전자가 있는가 하면 저거 충격받았지. 아무리 애써도 돈이 모이지 않는 도전자도 있었는데요. 너무나 다른 12 도전자들의 소비 습관. 소비가 자기 중심적이에요. 과연 어떤 도전자가 1,000만 원 만들기에 성공할까요? 1,000만 원을 향한 고군분투가 시작된 지 한 달째. 도전자들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중간 점검을 위해 멘토들이 모였습니다. 안녕도 하셨는지요? 예. 네. 시간이 정말 쏟아질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처음 VCR을 보고 걱정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김문수 멘토님 팀부터 한번. 아, 우려하는 이 눈빛들. 아, 저는 오늘 오면서도 걱정을 했어요. 되게 짠한 마음이 들었었어요. 지난 시간에 영상 보면서.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가늠조차 안 됐던 분이 계셨잖아요. 네, 그림이 안 그려졌죠. 아, 6개월 프로젝트로 될까. 나도 뭐 큰일 나는 집이 늘 마이너스로 적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돼야 되는 그러면. 그냥 우리 남편이 막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주고 제가 막 써야 되고 우리 남편이 암에 걸렸거든요. 직장암. 과연 그분이 저희에게 오늘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실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오, 선클로. 오, 선클로. 아, 다시 와린, 다시 와린. 어, 다시 와린. 어. 뭔가 정리를 분주하게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남편만 모든 아픔을 짊어지고 있는 건지. 어, 누가 왔다. 안녕. 가셨어요? 어머나. 줄이는 게 엄마 아빠만 하는 게 아니고 애도 참여를 해야 되니까 다솜이에게도 허락을 받아야 돼요. 네, 다솜이도 중요한 가족 구성원이고 인격체니까. 아이들은 아직 부모님이 절약을 했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을 못한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진짜 이만큼 먹기를 해서 그러면 애들이 애가 이해를 못하죠. 햄버거 4번, 치킨 4번, 끝. 끝? 어, 다솜이 외식, 외식. 어, 간식. 간식. 동의서를 얻고 있구나, 저렇게. 스스로? 네,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아저씨, 얼마 했어요? 그렇게 해서 찍어서 줘? 네. 약속, 또 약속. 어. 없으면 안 먹기. 저 봉투는 뭐예요? 아, 봉투는 현금 와서는 봉투를 나눠줬어요. 네, 그래서 다솜이 그 외식 봉투, 그 다음에 생활비 봉투, 그래서 봉투를 다 쪼개가지고. 그럼 저 15만 원이라는 게 다솜이가 쓸. 다솜이가 한 달 동안 먹는 모든 것이요. 네. 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엄마가 됐어요. 알아들어. 그럼 찍고? 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나머지는 사실은 다 뻔한 거잖아요. 보험료 나가죠? 이자 나가죠? 10만 원 들고 가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돈을 들고 그래서 카드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카드가 한 200 있어요. 그걸 끝이에요. 저게 또 카드를 돌리는 거예요. 뭐 할부금 그 이자가 또 떼잖아요. 또 돌려막기라고 돌리고. 그러니까 현금 서비스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계획을 세워서 갔거든요. 뭐 나름대로 이렇게 갔는데 문제는 딜도라님이 카드가 이게 뭐야? 이건 모르는 거죠. 남편이 전부 이걸 다 눌러서 안고 있고, 딜도라님은 그냥 쓰기만 쓰고, 그냥 혼자 아끼겠다. 이거 너무 좋은 좋다. 이런 거. 다음 달에 봉투에 넣을 돈이 현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얘를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1억 천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 돈은 내는 거죠. 신현 통장이라는.
이게 이 카드로 돈을 보내서 보낼 테니 이거 완납 증명서를 저한테 보내야 돼요. 2천만 원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이자만 60만 원 돼요. 그 대신 그 희년 통장이 무이자로 빌려주고 이자를 갚고 있는 사람이 이자를 갚지 말고 그 돈으로 원금을 갚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자 때문에 그렇죠. 두 번 안다고 하잖아요. 이자 때문에 15%씩 받는 네, 근데 거니까. 이제 그거를 면해주는 대출이 그렇죠.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제가 일을 해 금융 쪽에 일을 하면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가족의 생명인 거예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럼요. 일주일 뒤에 그거로 카드 다 메꾸고 이제 현금 가지고 이제 돌리고 또라이들한테 감동받은 게 천만 원 모으는 목표가 생겼대요. 천만 원을 가지고 희년 통장에 갚기로 했어요. 이 모든 결정의 키는 딜도라님이 갖고 있어요. 일해야 돼요. 일해. 열받아도 6개월만 참아주세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잘해야 돼요. 그냥 막 살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주시니까 지금 뭐 이런 것도 준비해 주시니까 너무 감동 오늘도 감동 받았고요 열심히 할 자신이 생겼어요. 이제 좋은 결과 더 보답할 수 있는 노력해야죠 앞으로 더. 지금 희망이 생긴 거죠. 이 집에 정말 희망의 빛이 쫙 내린 것 같아요. 목표로 할까? 어 좋아. 딸내미. 레슨 맞나봐요. 이제 여기서 이제 2년 동안 기어직으로 하셨어요. 지금 여기만 이제 다니고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스카우 같은 거 돼서 오라 비용이 이제 안 들어 키워준다고 해요. 아, 전속 계약. 계약을 했다고요? 네, 가서 매일매일 기다려. 엄마가 예. 참 좋아요. 우유를 좋아해요. 네. 아, 발대. 가슴이 온통뽕. 얼마예요? 2,900원. 뽕도 15만 원이요. 이걸로 다솜이가 한 달에 4번 치킨 사 먹고, 4번, 햄버거 사 먹어요. 아니, 근데, 지금 거는 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다솜이 거잖아요? 다솜이 지금 사주고 자기는 못 먹는 거예요. 15만 원 지키려고. 엄마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엄마 마음. 이쪽은 넘기고 이쪽은 빼고 다시 거리 됐죠? 머리 괜찮아? 키가 있대요. 엄청 귀여워요. 이거 해봐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거 계속 저기 대표님 찍어주는 거야? 누구 찍어주? 선생님이 찍어주죠. 이제 시작했으니까 준비하고 이제 오디션 같은 것도 보고 하는 거예요. 니 수현이랑 사귀자니. 오오. 맞네. 예예. 아이고 수현이야 그 봐. 막 일을 못 내줘서 막 시집을 안 갔네. 작품에 들어가신 건가요? 연습 중인 거야. 오호. 오빠, 12시면 이제 시작인데. 막 부지런히 사는 게 잘 사는 기다. 조연이니까 7개 역할을 다 외우더라고. 아, 막 옷 갈아입고 또 네, 나가고 네, 또 나가고. 네. 그럼 필요가 없는 게. 분량이 제일 많으신 거 아니에요? 최근에. 그쵸. 한. 그쵸. 부터리부터리 이제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제한치는 제일 높으신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죠. 하지만 주인공이 더 많이 만든다는 사실. 보이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매여주던 때 여기까지 왔는데 안녕히 잘 가시게. 그 남들 연습할 때 좀 짬짬 나면은 나처럼 콜벤을 해. 콜벤. 그게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차를 차야 된다며. 돈 오빠를 차야 된다면서. 어차피 이거 3,000원 해가지고 갚으면은 그게 또 어떻게 모으는 거잖아.
넌 나보다 어리잖아. 야. 알겠지. 투잡 고민을 항상 했는데 이제 웬만하면 공연 쪽으로 투잡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르바이트를 해도 공연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하시겠다 이거죠. 성공하는 사람 마인드 아닌가요? 적게 벌더라도 무대에서 죽겠다 이런 각오. 리얼과 리얼투리부터 그게 사람들의 실전. 돈 모아야 되니까 네가 가지. 아. 1,000만 원 먹어야 되니까 내일 아침에도 빵으로 먹고 모레도 이 빵을 먹어. 그래도 동료 분들이 많이 마음으로 많이 돕네요. 절대 어디 가서 딴 거 하지 말고. 좀 아껴지셨어요? 이렇게 받아가면 좀 나아요? 아 그럼요. 근데 원래 제가 좀 잘 싸가는 편이긴 해요. 집에 뭐 이제 술자리에서 뭐 안주 같은 거 좀 남으면은 항상 좀 싸가지고 가고 약간 그렇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곧 죽어도 저거 싫어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싸가는 거 자존심 상해하고 아, 저 이분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아낀다고 그냥 안 먹거리죠. 되게 잘 차려 먹어요. 네. 아, 힘이 나야 되니까. 그리고 되게 건강하게 먹고 네, 돈을 저렴하게 먹는데 잘 챙겨 먹어서. 끼니를 걸으면 이 노래가 안 된다고 공연해야 되니까 네 끼니를 절대 안 걸고. 아휴. 식비는 전체 얼마예요? 그러면은 뭐 대충 요구르트 200원이라고 치고 이건 공짜니까 200원이죠. 고. 미국 스타일로 아침 조식 먹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2,000원으로도 어림없죠. 2,000원. 요즘 빵도 이렇게 비싸요. 너무 비싸요. 도서관? 와이파이. 커피숍 가면 커피를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중간에 시간이 비면. 공연 있는 거 이제 또 알아보고 일자리. 그러니까 공연을 정말 많이 찾아보더라고요. 할만한 건 있어요? 사실 할만한 게 광화문 연가라고 그 이문세 씨 노래로 만든 뮤지컬이 있는데 그 오디션 공고가 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원 한번 해보려고. 예, 다른 사람 다 갔는데. 다른 날 가셨구나. 네, 갔어요, 다른 날. 예. 밥을 못 먹어서, 그니까 라면 끓여준다 그런 거예요. 벼룩의 간을 내가 먹으시지. 차로 가는 길이라, 뭐, 아무것도 못 들고 갔어요. 하이타이도 못 들고. 라면은 남자분들이 더 잘 끓이는 것 같아요. 예, 그럼요. 그죠? 진짜 맛있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아유, 아유. 네. 아휴. 목돈 6천만 원 정도의 운영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6천만 원은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영국에서 그 아르바이트 한 거. 네, 그걸 저한테 이제 어떻게 하라고 물어봐서 기준금리가 떨어질 때는 채권 수익률이 오르거든요. 뭐 1억을 넣으면 연 확정금리가 거의 그 쿠폰 가격이 10%예요. 근데 이제 오 할 필요는 없는 게 또 위험이 있는 거죠. 브라질이 환율 해지를 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채권 투자 생각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공부할 필요는 좋은 있습니다. 정보일 것 같아요. 예. 브라질 정치가 어떠냐, GDP가 어떠냐, 국가의 신용등급이 어떠냐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들도. 그래도 막상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이렇게 투자를 안 해본 사람들은 겁나지. 그럼요. 무서워요. 맞아요. 이게, 네, 막상 또 이렇게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려고 해도 야, 이게 막 두려운 마음이 사실 있어요.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까 봐. 전재산. 그렇죠. 자신의 돈을 남한테 맡겨놓고 책임져 달라고 하는 거는 돈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요. 그 돈을 굉장히 힘들게 벌었기 때문에. 아, 이분 대단하신데?
멋있어요. 신랑감, 1등 신랑감. 그러니까 내가 괜히 한 소리가 아니네. 그때부터 2015년까지 GDP가 계속 많이 났어요.